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슈박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본 후엔 한동안 못 먹게 될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알록달록 쫀득쫀득 최고의 간식 젤리가 사실 알고 나면 다시는 못 먹을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젤리 특유의 식감을 만들기 위해선 젤라틴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이 젤라틴은 돼지 껍질, 소 내장, 소뼈 등 죽은 동물들의 가죽과 뼈에서 추출하는 콜라겐으로 만듭니다. 더군다나 알록달록한 색을 내는 인공색소는 석유에서 추출한 타르로 만들어내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래도 젤리가 먹고 싶나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면 아이스크림을 많이들 먹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인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이 먹는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진짜 바닐라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분 표기에 해리향 또는 카스토레움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은 100% 비버로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더군다나 항문으로 말이죠. 비버의 항문이나 생식기 근처의 분비선에서 채취할 수 있는 카스토레움은 그 향이 바닐라와 매우 비슷해서 대체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주로 향수나 바닐라 맛을 내는 음식에 사용됩니다.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깨림칙한 건 사실이죠? 대체 빵에는 또 뭐가 들어갔길래 알고는 못 먹는다고 하는 걸까요? 빵에는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첨가물인 L시스테인이 들어가는데요. 이 L시스테인은 주로 사람의 손발톱이나 머리카락 또는 오리털에서 추출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L시스테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L시스테인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오리털에서 추출하고 있죠. L시스테인은 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섭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은 L시스테인은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오리털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이젠 여러분들이 한동안 껌도 못 씹게 해드리죠. 우리가 씹는 껌에는 계속 씹어도 딱딱해지지 않게 만드는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라놀린은 양털에서 추출한 일종의 왁스 형태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기르는 목장에서는 파리나 모기를 쫓기 위해서 양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기 때문에 이 살충 성분이 기름 성분인 라놀린에게 쉽게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껌을 씹고 계신가요? 계속 씹을지 아니면 뱉을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소세지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소세지도 오늘부터 끊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세지는 고기를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드는데요. 이때엔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고기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특이한 부위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돼지의 코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돼지의 코는 다른 고기들과 함께 갈려서 소세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먹은 돼지 코가 몇 개씩은 되지 않을까요? 소세지에 이어 햄이라니 이쯤 되면 먹을 게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햄과 같이 조리 없이 바로 먹는 육류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연간 400명 정도가 이 세균 때문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스테리아균을 잡아먹고 사는 천적 관계인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요. 미국에선 바로 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식품 첨가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가금류나 비조리 음식을 포장하기 직전에 이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뿌리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소리죠. 아직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햄을 먹을 땐 미국 식약청이 인증한 합법적인 세균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은 딸기 우유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설마 딸기 우유의 빨간색을 딸기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분은 없겠죠? 이 빨간 색소는 바로 선인장에 사는 기생충인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색소입니다. 이 붉은 빛이 나는 벌레를 말린 후 추출한 빨간 색소를 코치닐 색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딸기 우유에 사용이 되고 있죠. 저도 한참 딸기 우유를 좋아해서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요. 나도 한 몇만 마리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비위는 얼마나 강하신가요? 저는 뭐 앞에 소개한 음식들 전부 앞으로도 계속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